그렇죠. 누가 알았어요. 그죠? 제가 이 CD 팔아먹을 때는 장민호라는 가수를 잘 몰라, 거의 몰랐어요. 저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, 진짜. 저는 직접 봤어요. 평창에서. 평창 노산문화재 갔더니 장민호가 내가 이 노래를 하는데 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. 야, 그 팬들하고. 그 메인 무대 왔다가. 왜냐면 거기가 고향이 띠다. 장민호가. 그래서, 옆에서 잘생긴 데 지나가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옆에서 살짝 미소지면서 있는데 누군가 했어. 갑자기 여자들이 무디기로 와. 나도 내가 좋아서 온 줄 알고 지나가고 헛벌레하게 난 너 좋아했지 감사해요 했더니 장민호 팬들이더라고. 그랬니? 그래도 그거 불러줬다고 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팁을 막 주시더라고. 이게 맨 떡인가 했어 진짜. 그랬더니 보니까 혹시나 하고 옆에 보니까 장민호 가수가 이렇게 하고 보고 있더라고. 그래서 아, 제 노래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감사하다고 하면서 신곡이 나와서 그게 처음 거기서 뭐냐는 게 열리지가 있대야. 거기서 처음 들은 거예요. 열리지요? 그만 눌러봐봐. 무조건 누르고 거기서 그냥 햇내지라고 악보 보고 그래 또 못했더라도 또 와 감사하다고 하고 또 팁 주고 가대. 아유 그래서 아 거기서 직접 처음 한번 얼굴 봤는데 잘생겼대지라고. 웃음은 좀 웃어.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 진짜 솔직히 어떻게 잘생겼는지 모르고 또 아우 조각미남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 참 저렇게 생겨야지 가수 되는구나. 우애 갖게 아유 나는 이게 뭐요 이게 힘 착착 해가지고 부르면 뭐 할 겸 해서 나는 저는 뭐 앨범이니 뭐니 생각을 못 해봤어요. 왜냐면 이 꼬라지가 이래갖고 뭐 노래는 사람들이 그려 자꾸 꼬셔 앨범 하나 내라고. 내면 뭐 할 겸 돈만 죽으라고 내밀고 말죠. 가수들, 일반 무명 가수들이요, 1년에 방송에 주는 돈만 해도, 몇 억씩이랴. 예, 10년 했다가 그냥 모든 저기, 그, 싹 날아가는 게 돈인 거고. 예, 뭣도 못하니, 이렇게. 야, 그래서, 한국뛰기가 그렇게 힘든 것이 가수 생활이에요. 그렇게 잘하는 임영웅님은 그거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? 지역에서 모여 계속 가면서 얼려주고, 조금씩 받아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. 영웅이 보니까 뭐, 알바도 많이 했더만요.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했고, 그래갖고, 그 고충을 알아요. 그래서, 예, 아예 도전 생각도 못 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최동봉이도 노래 좀 괜찮아요? 들을만해요? 뭐, 그지 중에 산그지라 가대 노래는. 뭐 다른 거 몰라. 보천에, 대천에 있는 양재기, 우리, 단장은 앨범 냈잖아요. 가수 생활 하잖아요. 오늘은 좋은 날, 막 이거 해갖고, 얼마나 좋은지. 아유, 나 부러워 죽겠어. 그때, 그렇게 많이 들었지도 않아요. 힘들어요. 자, 한번 노래! 그렇습니다. 이게 몇 곡이나 다, 혹시 저기, 이게 팁을 주신 우리 저기, 듣고 싶, 아까 또 옆에 계신, 아, 여기서 눈이 바짝바짝하는데, 뭐 듣고 자고가 있으면 혹시 우선권을 드릴게요. 웃기만은. 그냥 지가 알아서 불러요? 막. 지가 알아서?
네, 잠깐만 시작도 예? 일이 없어요. 아, 일이 없어? 아유, 뭐 잘 써드릴게요, 제가. 아이고, 뭐 다른 거보다도 이력서만큼은 그지 이력서가 엄청 길거든요, 지금. 이야, 딱 내가 해왔네. 지금 요새 도배도 해야. 나 지금 도배 배운 것이요. 코로나 때문에 2년 못하는 거에 도배 기술자 됐잖아. 이야, 박수 한번 쳐주시죠. 김포에서 지금 도배하고 있어요. 아, 이제 하루에 혼자 이제 가서 아빠 하나 쳐. 아, 그 정도면 됐지, 뭐. 근데 자꾸 저기 찢어지더라고, 이 중이가 지금. 아유, 나오고 싶다. 대나오시라고 해, 영어, 저기 일본말로. 네, 가끔은 나쁘다. 자, 이력서 한번. 이력서! 이 노래가 사실 힘들었을 때가 바로 배가 뒤집어졌을 때, 바로 그때 나왔는데, 그때 아무도 못 불렀어요. 남진영님도 그래서 뚫다 한 거예요. 불렀잖아요. 예.
집에서 발다툼보다 작은 시도의 행복을 느끼며 전 어디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하게 살고 싶습니다. 눈이 오거나 때론 그대가 아플 때도 약속한 대로 그대 곁에 남아서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.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면 내겐 마음의 위안이고 방황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그래요. 그럼 마지막 곡으로 옹이 하면 서 저희들 밥 먹고서 다시 이 자리에 한번 예,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우리 지창 선생님 그리고 또 캐니풍마님 또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. 그게 이제 식사하시고서 꼭 오셔야 돼요. 자 마지막 곡 한번 옹이 하고서 저 1부요 2부요 1, 2부요? 1, 2부라니 연휴 1, 2부에 있고 3부 저녁 시간 맞추면서 바로 또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도 먹고 가는 걸 거예요. 식사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. 자, 도깨비 이천의 대천. 대천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. 자, 열흘간 다음 주에.